깜짝 서프라이즈 파티 해줄 거야, 나리사한테. 오늘 이제 내가 요리를 하루 종일 할 거야. 내일이 나리사가 생일이라서 오늘 깜짝 한국 요리를 해줄 오늘 저희한테 해줄 오늘 해줄 요리가 소금고기. 소금고기인데 해산물이 싸니까 해산물로 해서 해산물 소금고기. 그 다음에 생선튀김. 그 다음에 김치찌개, 그 다음에 삼계탕, 그 다음에 매운맛 돼지갈비인데 콩잎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요리를 국적을 만드는 거 아주 굉장히 쉽대요. 아주 쉽게. 햇볕 볶음밥을 시켜 먹으면 항상 주는 국물이 있어. 맑은 국물. 근데 그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나리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가루로, 이 파우더. Name what? 카노 파우더, right? 파우더. 이 카노 가루로 만들면 그 국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간단하게 이 안에다가 무 넣고 그리고 끓여 먹으면 그냥 한 끼 식사 딱 되겠어. 요거 지금 배운 거 같아요. 날사가 지금 끓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이 카노 가루랑 마늘이랑 양파만 들어가면 끝이 돼요. 에코에서 산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인데 오스트라의 불고기 여기다 이거 해산물 불고기 소금고기 만들 거야. 간장이 없어서 세븐에서 파는 소유 간장만 해도 비슷해. 대충 녹여준 거 이거 굴소스 대충 설탕 대충 비벼 소금고기 마늘은 들어가야지. 한국식은 무조건 마늘을 많이 들어가고 대충 다져. 어차피 굴소에다 한번 봐볼까. 굴소 거친맛이 좋고 양파도 넣고 그다음 당근 이거를 채썰기 채썰기가 살이 잘 안 드네. 이게 이제 분리수제는 완벽하게 굽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예쁘게 만든다고 생각하다가 날새 파도 야 근데 깜짝 놀랐어. 파가 태국에서 비싸. 파도 넣고 해산물 불고기 문어가 싸더라고. 이해가 안 돼. 문어가 싸. 불고기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 이제 요거 비빌 거야. 그 다음에 생선튀김. 아까 생선 사온 거 아마 벨라 이거 처음 먹을 거야. 생선튀김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하잖아. 소금 간 좀 쳐주고 그 다음에 후추. 후추를 많이 넣어야지. 좀 많이 넣나? 후추 쳐주고 맛있으면 돼. 맛있으면 무조건 맛있으면 용서돼. 생선튀김 준비 끝. 태국은 이 돼지고기가 정말 싸. 이게 홍잎이거든? 홍잎인데 요만큼이 200바트가 안 돼. 160바트. 그걸로 불고기 바비큐랑 그 다음에 김치찌개 만들어. 김치찌개는 한 요정도 3덩어리만 넣고 김치찌개 국물 부려야 되니까 자 먹을만한 또 이 포인트로 진짜 싸. 너무 싸. 이게 안 살리냐. 이렇게 해놓고 크게 문어를 조금 넣어. 문어를 여기 또 큼지막하게. 문어가 워낙 싸니까 양파 쓰고 무조건 양파야. 오징어랑 이렇게 문어가 들어가서 아마 맛이 오징어 돼지 불고기 그 맛 날 거야. 마크로에서 돼지 불고기 소스 샀어. 이거를 이거는 그냥 비벼. 바로 그냥 아, 후추도 넣고. 나는 설탕을 많이 넣어. 어디든 난 무조건 설탕 넣어. 그냥 눈 떼준 거. So many. 이름하여 매운 홍잎갈비. 완성. 이제 마지막 배추인데 이게 뭐 오가피라든지 대추 같은 걸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나리사한테 그 설명하기도 힘들었어. 그래서 닭국물 수프에다가 백숙을 끓이려고 해. 마늘만 넣어서 마늘 이렇게 많이 넣고 마늘이 싸니까 뭐 한 마늘이 뭐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이제 백숙 준비까지 완료. 일단 배워서 길거리에서 치킨 사서 솔직해서 치킨 태국 치킨 더 맛있어 한국 치킨보다. 아까 제놓은 소금부터 먼저 거의 다 됐어 이제 완성. 콩이 우려놓은 국물은 김치 그게 제대로 준비한 거가 이렇게 다 됐어. 이제 김치 볶은 거는 다 이렇게 볶아졌어 맛있게. 나는 이거 약간 살짝 태우듯이 그래야 맛있더라고 김치찌개. 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콩이 우려놓은 거 우려 생선 숟가루 대충 한 스푼
파도 좀 넣고 보글보글 김치찌개가 있는데 먹으니까 설탕이 있고 설탕 좀 넣고 그다음에 피쉬 소스 조금 넣어주고 대충 문제는 거 두부가 있으면 좋은데 두부를 못 찾겠네. 뭐 그런 거는 맛만 나면 되지. 아까 남은 문어랑 오징어 좀 남은 거 있어서 그것도 넣었어. 국도 보다 못한 해산물 콩이 김치찌개 그다음은 생선튀김.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튀김을 통째로 넣는데 한국식 생선튀김을 한번 나리사한테 한번 해주고 아까 재놓은 콩이랑 후추에 재놓은 생선이 뭐지? 오징어 같기도 하고 오징어겠지. 밑에 바닥도 맛있어 보이지? 그런 싸지. 생선튀김 완성. 그다음에 이제 통밀까지 매운 통밀까지 아까 내가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썰었지. 이거는 달달달달달달 오랫동안 끓여야 되기 때문에 한참 동안 끓일게요. 통밀까지 거의 완성됐어. 해산물 짬뽕 통밀까지 일라 이팅. 와우, surprise. For you. Thank you. Try. 생선튀김, 해산물 소불고기, 홍잎갈비,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1시간 걸려서 1시간. 요 네 가지인데. Actually, 솔직히 말해서 내 맛이 이제 안 맞는 거. 어? 맥주도 한 잔. 나이스! 한국에서 먹는 야, 나도 오랜만에 한국 음식 먹으니까 어우 막 속이 다끓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있어. 와제스 넘어가라고. 한국은 식자재가 신선하니까 대충 끓여도 맛있네, 진짜. 한국 사람은 뜨겁게 먹는 거야, 뜨겁게 먹는 거. 한국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로 다 해. 입을 안 하는 음식을 막 찾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요번에 내가 3개월 이상을 여기 있다 보니까 한국 음식 맛있더라고. 태국이 음식 맛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런 거 같아. 첫째 재료가 신선해. 재료의 그 각각의 맛들이 다 살아나 태국에서. 맛있는 음식의 기본은 신선한 재료에서 그래. 이쪽에 있는 맛 But I feel sweet. Yeah, because I think you know, all that sweet and salt and spicy. Korean food. 한국 음식은 짜고 맵고 달고 그냥 무너랑 우유랑 다 넣고 그냥 막 다 타고. 근데 보통 이런 게 한국에서 하루에 냉동 사면 이렇게 막 잡담 보면 나는 집에서 못 먹는 것들 되게 많더라고. 한국 마트에서 한 냉동은. 근데 여기서도 지금 냉동을 샀거든.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엄청 한 두세 번씩 한번 끓여놓고 렌즈에 한번 들리고 했는데도 굉장히 부드러워. 나 이게 왜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정말 맛있어. 냉동이라면 맛있게 먹었어? Happy menu. Nice. I love. 나를 따라 생일이야. 삼겹탕 만들어. 조용하지? 확실히 이동은 조용해. 아직까지 여기 빡셀만큼 관광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남아의 해변 쪽이나 차의 위에 쪽은
이제 한가하다고 봐야 돼. 오늘이 나리자라 생일이거든. 그래서 지금 미리 선물은 못 해줬어. 이 호텔은 저쪽이 이제 방갈로, 그러니까 이제 풀 빌라.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건물 형식인데, 지금 요 2층이 작은 방. 한 칸짜리는 있고, 두 칸짜리는 있고. 저 꼭대기가 아마 저 한 전시쪽 다 쓰나 본데? 오, 지금 엄청 크네, 이러면. 얘네 한 칸짜리도 굉장히 크거든. 마침 뒤를 돌아봐.